한 사람이 인생에 들어간다는 건 나에게 얘기해주지 않는, 얘기할 수 없는 상처를 알면서 상대방에게 묻지 않는 거다. 묻지 않으면서 옆에 있어주는 거. 우선 상처가 뭔지 알아야 한다. 예, 어서 오세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찾아주셨네요. 할매가 해주던 국밥 생각나서요. 아무렴은 어떻습니까? 우리 혜정이랑 친한 분은 무조건 환영입니다. 먹고 갈 건 아니고요. 포장할게요. 3인분 정도. 아,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해드릴게요. 아, 참. 그 정윤도 선생님 아시죠? 네. 와 계시는데. 아버님, 다대기 좀 많이 주세요. 예! 네가 집도이였어? 네, 그때 점수 좀 땄죠. 너 아직 포기 안 했냐? 제 맘에 지퍼라도 하나 달렸으면 좋겠네요.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게. 알았다, 네가 거절당한 이유. 그 마음의 지퍼 그런 거 하지 마. 거절당하는데 이유 없습니다. 선정검을 뺏겨서 그런 거지. 자, 포장 나왔습니다. 여기요. 저 선생님 것도 하나 포장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버지한테 가셨었어요?